형님 연탄 나르는 실력. 요즘 핫동에 많이 올라가서 뭐 근데 그거는 핫동에 많이 올라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아프리카 시스템상 뭐막 그걸 자기들이 올리려고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G튜브가 나름 그런 거 겨냥해서 조금 요령껏 이제 그 동영상 이제 이런 걸잘 올려주는 거지. 그런 건 우리 G튜브가 정말 잘하는 거야. 그죠? 내가 뭐 시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자기가 그렇게 알아서 잘 하더라고 우리 G튜버이. G튜브 생각하니까 플레이 생각이야. 플레이도 나랑 같이 함께 오래 이렇게 좀 진짜 열심히 잘 해주고 했지. 근데 나는 야, 근데 G튜브야. 며칠 전에 새하 방송 가서 새튜브 보니까 걔는 완전 노예 생활하더라. 어? 완전 시부레 뭐 무슨 웨이터까지 뭐하고 해서 와 그거 완전한 사육이야 내가 봤을 때. 응? 아니 근데 그것도 막말로 세아도 좀 약간 나이가 어려. 아 일단 와구적으로 봤을 때는 세아가 걔 새튜브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막 어우 진짜 야무지게 시켜 먹더라고. 아니 근데 약간 좀나 정도 돼갖고 좀 나이 차이 나갖고 뭐하고 하겠냐 뭐 아유 형이니까 좀 그렇게 생각 들고 이제 이런데 와막 걔네는 아 예전처럼 그치 하리사 이제 좀 팝이 되고 뭐하고 형도 이제 좀 약간 살림살이 넉넉해지고 하면은 그런 이제 이렇게 매니저 있고 이제 그게 진짜 편하긴 하지 정말 좋지. 야따 우리 또 제로문이 어서와. 그치. 또 우리 하리 씨가 또 예전 또그 시절 또 그걸 또 기억을 하네. 새튜브 고생 많이 한다. 근데 새튜브 이제 그 새끼 보면은 내가 딱 그날 이제 처음으로 와플을 봤는데 안경 쓰고 뭐하고 나름 카이스트나 약간 서울대 다니고 약간 연고대 다니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 이제 역할하고 와꾸는 진짜 모범생 와꾸야 얘들아.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과학고나 외고 다닌 이제 그런 법칙한 이제 이런 외모. 이제 요런 외모인데, 와, 엄마 그 뽀이도 진짜 야무지게 잘해. 그때 내가 진짜로, 어우, 지갑에 현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현금 있고 이랬으면은 걔한테 진짜 다 주고 왔어. 정말로. 우리 큐 망치님의 팬가에 감사드리고. 아 근데 그래서 하도 미안해갖고 야 인마 좀돈좀 뽑아서 이제 진짜 이제 좀 해라 했는데 시부에 딱갈때 보니까 뭐돈 뽑은 것도 없고 그냥 내 이제 딱 벗어놓은 잠바 옆에 딱 지갑 위에 그냥 딱내 카드 이렇게 딱 슬며시 올려놨더라고. 응? 세티브는 집에서 먹고 자고 하고 세아가 잘해줍니다. 그렇지 그것도 이제 좀 세티브가 형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로 보면은 좀 그런 말들 좀 많이 하긴 해. 응?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하지만 우리 G튜브가 세아가 이제 새튜브 이제 이렇게 좀잘 알고 해서 그거 소개시켜줬어 진짜로. 새아한테 그래서 나도 되게 고맙지. 응? 그래서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뭐 G튜브 영상도 많이 이렇게 좀볼수 있고 이제 좀 이런 거고 진짜 고마운 친구지. G튜브 하이라이트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GTV야, 방송관에 괜히 이런 말까지 하긴 뭐하지만, 이제, 요번 달, 이제, 20 며칠 날, 이제, 유튜브, 이제, 이게 금액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이제, 거진 2, 3개월 지냈나?
이렇게 해서 손익 분기점은 이미 넘겼어요. 예, 왜냐면은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쟤한테 이제 얼마 주기로 했는데 너한테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수입의 50%는 주겠다. 이제 이래서 지금 그 이전에 월급 주는 거에 비해서 50%가 이제 수익이 이제 좀 그 이상 넘어갔지. 아무튼 GTV야 뭐 점점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얘기한 거는 난 끝까지 지켜. 내가 뭐 막말로 뭐 한 달에 얼마를 벌든 뭐 유튜브로 뭐 뭐하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많이 꽂히고 하면 그만큼 하이라이트도 더 많이 만들고 좀 많이 신경 쓰고 이제 좀 그래도 그래줘라잉. 알았지? 아 근데 내 방송 구독자는 안 늘어도 나름 그래도 좀 그래저래 해서 좀 조회수는 은근히 좀 잘 나오고 그래. GTV는 잘하고 있음. 지코 형님만 잘해서 그러게. 구독자 수는 전혀 안 늘긴 안 늘는데 제가 중계 촬영 출신이라 아유 그래 어차피 이 GTV가 됐든 뭐 우리 이제 우리 그 유튜브 관리하는 저 친구가 됐든 같이 커나가는 거야. 나도 그게 좋아. 나도 그게 어우 그래 우리 GTV 자세 얼마나 좋아. 근데 쟤도 한번 좀 실제로 맨날 본다 본다 해서 요즘 좀 못 보긴 했는데 GTV도 또 얼굴 한번 봐야지. 그제 나중에 나는 여러분들 절대 딴소리 안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저기 부산 살고 이제 이래갖고 되게 좀 멀긴 멀어. 자, 아무튼 한잔하자. 그러게, 아, 근데 나도 그게 미안하지. 맨날 내 방송이 좀 쉬는 날이 많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워낙에 이제 좀 음주 이제 이런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막 쉬는 날은 막 그냥 술 먹어서 뻗어 있고 좀 약간 그런 날이 많고 또 그렇게 하루 쉬면은 시부레 또 요 내 방송 뭐 게시판이나 뭐나 이제 하고 하면은 하루 방송 안 하면은 개새끼 소새끼 뭐 무슨 뭐 위례 와서 뭐 시부레 뭐 불바다를 만든다 뭐 한다 막 존나 이래버리니까 뭐 하루 쉬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막 괜히 겁먹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하게 되고 희하다 어서와라. 희하다 아까 뭐 술 먹고 뭐 그냥 이렇게 호기 한번 부리고 이제 딱 그럴 수 있지. 희하다 오늘 좀 술 이제 좀 뭐 해장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 아니냐? 어떤 새끼가 그래? 근데 희하다 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큰 손들끼리 뭐 아이디 돌려가면서 뭐 존목질하고 이런 거 맺기로 희하다야 너도 뭐 네 아이디 뭐 다른 애들이 알아갖고 뭐 대신 들어와서 막 뭐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근데 아프리카 막 여캠들이랑 뭐랑 막 이런 거 돼서 막 큰 손들 보면은 아니 막 그 아이디를 갖다가 막 그 공유를 해버리더라고 이 개새끼들이. 그치 그거는 이제 그 상어개만 그러지. 우리 희하다 아니지? 그래. 희하다 한잔하자잉. 자 짠. 아따 오늘따라 또 이렇게 이제 좀 술 한잔 먹고 이제 이러니까 예전에 그 신천에서 먹었던 그 양평해장국 와 그게 진짜 양지긴 하거든. 아따 또 갑자기 또 그게 또 존나 땡겨버리네. 또 조만간 한번 먹으러 가자고. 조만간에
이 새끼 내 번호 따서 전화 왔더라. 근데 그게 상어 주특기야, 그 새끼가. 그 새끼 예전에 열혈 들어와서, 아, 형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갖고 전화번호 가르쳐 줬더니 진짜 하루에 몇 통화씩 오던 놈, 오던 놈이야. 응? 근데 아무튼 녹취는 조심해라. 어, 희야다야. 어, 진짜 녹취 조심해야 돼. 와, 난 살아생전 녹취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이상에서 난 진짜 딱 두 명 봤어. 어, 두 명. 한 명은 상어고, 한 명은 BJ고. 아유, 진짜 그 녹취를 왜 하는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나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이제 할 말 만들고 이제 뭐하고 하려고 해서 그러고 이제 뭔가 막 녹취하고 이제 이런 거 같긴 한데, 진짜 얘들아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진짜로 그것도 병이야. 그렇게 사람 못 믿고 어 뭐하고 해서 누군가를 내가 막 녹취를 해야겠고 뭐 해야겠고, 그것도 진짜 병이지. 어? 근데 주변에 얘들아 진짜 그 녹취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 있다. 어, 친구 중에 그런 새끼들은 아예 그냥 상종을 하지 마. 어, 정말로.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어우, 난 이때까지 막 녹취해보고 뭐하고 막 진짜 그런 뭐 그래 버릇한 적이 없어갖고.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인데 이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걷다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은, 아니 그 씨발에 그 존나 피곤해. 아무도 못 믿고 모두 그렇고, 우리 어, 엄마 아빠 뭐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뭐 동생들끼리 통화해도 뭐 나중에 뭐 재산 뭐 해갖고 진짜 나중에 크게 통수치고 가족들끼리도 진짜 그럴 놈이지. 응? 그렇게 사람 못 믿어 버릇하고 하면은 그 끝도 없어. 가족도 못 믿어 얘들아. 아니면 나중에 지 마누라나 와이프도 그거 못 믿고, 어, 지 자식도 못 믿지. 아무튼 좀 약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어 부새끼는 나도 이제 요번에는 순수한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랬는데, 그 새끼는 요번에 진짜 이제 큰 실수 한 번 한 거야. 어? 마누라 집 밖에도 못 나가게. 아, 그래도 오늘 안주 정말 좋았네. 응? 근데 얘들아 여자도 진짜 이런 여자 만나야 된다. 어? 좀 미소가 좀 방송간에 그 멘탈 관리를 이제 좀 못하고 이제 좀 그렇다 뿐이지. 진짜 집안일이나 뭐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런 여자 또 없어 정말로. 안 그래? 그러니까 어디 방송국이나 어디나 뭐나 인마 어? 이 새끼들 그냥 미소용 막 이렇게 하고 뭐하고 이제 이러지 말고. 내조의 여왕까지는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좀 어 아니고.
맞아. 세상 뭐 어디 뭐 여자 뭐 이렇게 보고 하면 뭐 대단한 여자들 많은 것 같고 뭐하고 진짜 그럴 것 같지? 그 절대 아니야. 어? 경관에 쓰레기 봉투가 어딨어? 아예 없지. 미선은 외박하는 버릇도 고쳐야 됩니다. 안 그래, 얘들아, 미소도 이제. 아니, 그래. 뭐 너무 이렇게 또 칭찬만 하고 하면은 또 약간, 또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이제 이러니까. 뚝뚝뚝 아슈님 열기 엄청. 우리 또 아슈 또 간만에 또 이렇게, 점검은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또 10개 감사드리고요. 야, 근데 희하다야. 근데 미궁이랑 사이 안 좋은 거 보면 집안 불화 생길까 우려되긴 합니다. 근데 둘 다 너무 좀 성격이 되게 쎄.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쎄갖고 미궁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래. 뭐 나나 뭐 약간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진짜 안 질라 그래. 미궁이도. 야, 아무튼 희하다야. 뭐 우리 뭐 이나리 씨랑 뭐 무슨 리레인이랑 뭐랑 뭐 애들에서 뭐 열혈당 한번 모임 한번 갔자는데 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 응?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제 희아다한테는 좀 약간 실수하는 거야. 왜냐면은 쟤야 그래도 이제 좀 원래 새야 열혈이고 뭐하고 하는데 괜히 이제 이렇게 또 자리 갖고 뭐하고 하면은 좀 약간 이제 진짜 또 이제 또 불편하고 이제 이럴 수 있지. 응? 그지? 리레인이나 뭐 이나리 씨나 이런 애들은 완전 진성 집박인데. 그지? 좀 약간 난 네가 원하면 좋아. 그래? 고백각이냐 이 새끼들아 그냥. 또 남자들끼리 이렇게 또 통하는 이제 또 이런 부분이고 이제 이런 거지. 그래요. 한잔하자 얘들아. 자, 짠. 아 희하다 새하 믹스테일에도 방송 나온 거 3초짜리 봤어? 그래? 어떻게 생겼냐? 3초짜리? 애들한테 잠깐 1초만 나와도 애들이 딱 분석 바로 들어가 버리지. 아프리카 놈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캐치했어? 무서운 놈들이네. 아니 근데 좀 밖에 이제 이렇게 정모나 이런 데 많이 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또 틀리지. 내 방송 봐봐라. 빵테나 진짜 이제 이런 애들 봐봐. 어디 얘네는 목소리도 안 나올라 그래. 좀 약간 그런 애들이 문제 있는 거지.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정모나 뭐나 이런 데 좀 많이 다니고 뭐하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사람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 많이 해보고 또 나름 이제 또 이런 거야. 빵테 그 새끼는 좀 존나 너무 심하긴 해. 너무 심해. 야 맞다 반소리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너 반소리 저 새끼도 내 방송 그 지충무가 쏜다 할 때 그때 잠깐 나오지 않았냐? 저 새끼 약간 좀 몸 좀 호리호리하고 좀 약간 내가 봤을 때 좀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자, 반설이냐? 그지? 그치? 좀 약간 이제 좀, 좀 그래서 반설이. 아니야, 그때 내가 좀 술 먹어서 기억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되게 남자답고 되게 듬직하고 그랬어. 어? 아, 반설이 호프집에서 나왔어? 그러게. 반설이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다시 한번 좀 보고 싶긴 하네.
인자다운 건 드불코만한 사람이 없다니 이 새끼야. 드불코 그 새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참 방송에 되게 정이 많고 뭐하고 해서 그 새끼 군대 가기 이전에 인마 다 내가 다 이제 좀 쌩하다 다 어? 그 다 해주고 뭐 해주고 어 군대 휴가 나와서도 시부레 해주고 내 진짜 많이 그랬어. 예전 이제 그때는 인천 시절 때는 이제 시청자들이랑 이제 그 정이 많고 이제 진짜 이제 이래서 지금은 좀 약간 너무 이제 이렇게 각박해지고 나름 이제 좀 어, 믿을 만한 놈 없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퉁퉁이는 이제 대학생 되지 않았겠냐? 인천 시절에 그 새끼가 중2인가 중3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뭐하고 이제 이래서 이제 한 대학생 대학교 한 2, 3학년 됐을 것 같은데 어? 아 하긴 어 군대 갔을 수도 있겠네. 퉁퉁이가 나랑 동갑일걸? 그러고 보면 까칠이 저런 새끼들도 존나 어렸을 때부터 내 방송 봤네. 응? 퉁퉁이 걔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걔네 아버지가 그 삼성전자인가 어디 뭐 이제 그럴 어 삼성 이제 그 이제 그런데 어 진짜 그 임원이었어. 그때 뭐 이사였나 상무였나 뭐였나 좀 약간 이제 좀 어 진짜 그랬어. 어? 그러니까 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땠냐? 중학교 때부터 그냥 신용카드를 들고 다녔어. 어 아버지도 뭐 일 되게 바쁘시고 어머니도 그때 뭘 무슨 일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어머니도 되게 바쁘시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중학교 때부터 그냥 뭐 부모님 뭐 이렇게 돈 잘 벌시고 이제 이러니까 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또 카드 이제 이렇게 좀 줘갖고 뭐 해갖고 좀 약간 부족한 거 없이 좀 이렇게 이제 좀 어 진짜 이제 그런 경우였지. 어 걔는 근데 내 방송 예전에 회장부터 부회장 열혈 팬들 보면은 미성년자들 존나 많았어. 예전에 그 멕시코 간 새끼 그거 누구였냐 그 뭐 초등학생도 있었고 어 초등학생인데 이제 좀 집에 이제 좀 약간 돈 많은 애들 걷다가 어 그 새끼 그 육구 뭐 뭐였나 그 새끼도 좀 나름 집안에 돈 많아갖고 그 해사고 간에 있잖아 해사고 아이 지연보 그 새끼는 그냥 생양아치고 그 새끼는 어 금수저 애들이 많았지. 어 진짜 내 피파 2하고 할 때는 마늘깡이 그 새끼도 뭐 좀 리니지 제대로 시작할 것 같고 뭐 좀 약간 이러더만 어? 본서 그 새끼는 아예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 새끼는 와 막 그 미성년자고 고등학교 이제 이 새끼가 내 방송에서 부회장이다 뭐다 해서 나름 권력을 등에 업고 뭐 약간 이제 성인 여자애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모두의 마블 시절 그때 괜히 애들이랑 카톡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 시부레 내 서울 가고 하면 하면은 뭐 어? 어 한번 쓰자 한번 사용하자 뭐하자 괜히 내 방송에서 주소 들은 얘기 뭐하고 하면은 뭐 씨발 사랑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해 와 애들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존나게 써먹고 아우 그 새끼도 진짜 대단했지 그 나름 그 어? 어, 뒷얘기로 아이고 아 이전에 뭐 방송에서 못할 얘기들이 존나 많아. 어. 에휴, 그 개새끼들 진짜. 어? 어.
경비나 수원이 뭐 무슨 시부레 예전에 열혈 팬들 뭐하고 하면 뒤에서 여자 얼마나 많이 밝혔는데 이 개샹놈의 새끼들. 아이구야 참. 그말 못할 방송에서 참말 못할 그런 게 존나 많아. 딱 지코라라는 입만. 나는 방송에서나 괜히 이제 이렇게 좀센 척하고 뭐하고 이제 이러지. 나는 안 그래. 말 못할 건 형님만한 사람이 없다. 나는 다 지나간 과거지만 나는 다 방송에서 나는 다 얘기하고 난다 했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한잔합시다. 짠. 편돌이 이제 상병 6호봉이요. 근데 이거 순두부는 이거 정말 좋은 안주네. 이렇게 살짝 어느 정도 좀 배차고 뭐하고 하면은. 근데 희하다야, 좀술 한잔 먹은 김에 그냥 좀 솔직히 얘기하마. 그래, 완장질 뭐그 정도야 해도 되지. 근데 희하다야, 그냥 내가 이제 좀 그냥 하나 좀 부탁하고 싶고 이제 이런 거는 그래도 임마 내 방송도 나름의 그 방송 경력도 있고 이제 이렇고 이제 좀 약간 그래도 퀄리티 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좀 상위 이제 좀 펜트하우스에 있고 한 이제 그래도 한 1, 2, 3, 4, 5등 좀 요런 층 요런 이제 분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클래스 인정해주고 좀 약간 그래줘. 너 임마 좀 친구고 한데 시부레 그 중간에서 내가 뭐 아니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어? 나는 아이고 내가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끔 이제 해설이 뭐좀 하고 하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와, 따, 씨부레,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끔 하고 하면은 존나 난감해버리잖아. 따, 좀 그런 거는 이제 좀 진짜 자제하래. 좀 자제 좀 해줘. 아유, KMS 형님이랑 러쉬맨 형님이랑 슈프리모 형님은, 내 위에는 깐 적이 없는데 이 새끼야. 니 아까 임마 무슨 이난희 씨랑 KMS 형님이랑 뭐둘 중에 누가 더 위냐 뭐냐 가려라 뭐해라 그런 거 자체가 되게 그래 버리는 거지 임마. 솔직히 그렇잖아. 이난희 씨는 이제 좀 약간 내 밑에 동생이지만 이난희 씨만큼 내 방송 부회장 이렇게 빨리 와버리고 이런 애도 없어. 그렇다가 우리 KMS 형님은 진짜로 내 방송 정신적인 지주고, 응? 아니, 그러고 하는데, 씨부레, 내가 무슨 말을 해? 어? 아무튼 좀, 어? 그 펜트하우스에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좀, 그래 줘라잉. 희하다이오님 100개 엄지척. 아 그래 미안해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주의할게. 아니야, 희하다야.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냥 내 친구로서 그냥 부탁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야, 막 우리 나이 먹고 하고 하면은 이제 술 한잔 먹고 채팅 치고 뭐 하고 하면 이렇게 좀 오타 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이 새끼들아. 똑똑똑 히야다이오님 100개 엄지쳐.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내가 실수했어. 에이 아니야. 그니까 나도 원래 히야다가 이런 애가 아닌데 아까 갑자기 이렇게 이래버리니까 존나 난감하긴 하더라고. 아니야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아니 근데 다 애들이 아니 우리 히야 아니 그 우리 KMS 형님이나 이나리씨나 그런 걸 그렇게 뭐 불쾌하고 이제 그러지는 않더라고. 그냥 또 약간 웃어넘기고 이제 뭐하고 이제. 근데 이게 열혈들 좀 상위 클래스 이제 이런 이제 큰 손들은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어 진짜로. 그건 여러분들 좀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똑똑똑 히야다이 프라이드가 있어갖고 괜히 미안해 땅호 때문에 내가 너무 날뛰었어 집박이들 미안해. 아이고 그래 알았어 아무튼 히야다야 뭐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 나름의 좀 프라이드가 있고 이제 이래서 괜히 이제 좀 자기 뭔가 삔또 상하고 뭐하고 하면은 또 그냥 좀 약간 진짜 확 내질러 버리고 이제 좀 이런 성격들이라 그죠? 똑똑똑 히야다이오님 100개 엄지쳐. 인정할 건 하고 가자. 아따 우리 또 히야다가 또 인정 존나 잘해요. 아니 근데 나는 좀 솔직히 그거에서 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뭐 KBS 형님이나 뭐 어디 뭐 이나리 씨나 뭐나 요 내 방송이 없어. 이렇다고 해서 살짝 이제 좀 약간 이제 내 방송상 이제 돌려가고 뭐하고 하면은 귀신처럼 잘 알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왠지 좀 다시 보기도 보는가 봐. 진짜로. 그래서 씨부레 형님 저한테 이랬습니까? 지코 너 어제 뭐 나한테 뭐 이랬대? 좀 약간 이래버리고 뭐하고 하니까 나도 이제 그 이후로는 항상 말을 조심해. 아니면은 그냥 방송 그냥 부담 없이 이제 이렇게 보시려고 그냥 부캐로 보실 수도 있고. 아이구야 다 알아. 똑똑똑 히야다이오님 100개 엄지쳐. 그래 내가 진정지코를 위한다면 큰 실수한 거지. 아이고 아니다 히야다야. 아 이제 그만해도 돼. 우리 뭐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뭐 서로 뭐 한마디 하고 하면은 뭐 딱 눈빛만 봐도 이마 딱 통하고 이제 이러는 거지. 쪽지 제보해주고 킥뷰 받는 애들 있어? 우리 희하다라 또 한잔하자. 짜잔. 똑똑똑 히야다이오님 100개 엄지쳐. 그래도 너는 나한테 깝치지마 키우키우. 에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깝쳐. 그건 아니지. 나는 그러면 안되지. 나는 진짜로 그냥 우리 친구 사이에 뭐 그냥 희하다 없고 할 때 그냥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내가 뭐 진짜 뭐 쟤한테 감정이 상하고 뭐하고 미워갖고 뒷담을 까겠냐. 그냥 이제 친구 사이에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고 이제 임의롭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지 임마. 이런 거 저런 것도 그런 걸 구분을 못해. 맞잖아. 밤이양 맞아. 그러고 보니까 밤이양도 존나 미스테리하긴 해. 아니 한두 달 사이에 시브레 지금 회장보다도 풍선 더 많이 쌌을 거야.
와, 한두 살 사이에 뭐 그냥 막 별풍선 존나 폭풍처럼 그렇게 쏘시고 그냥 바로 닉네임 탈퇴해버리셨지. 응? 그지? 어우, 그때 진짜 무서웠어. 희하다, 얘기해. 너도 멀었다? 아, 풍이 다냐?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근데 왜 그거는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다. 그거는 아, 뭐 무슨 이분은 다기는 이 새끼들이 이거. 그건 아니지. 뇌정지 많이. 저 새끼 저거 건빵 인권노조 저 새끼 존나 오바네. 아, 그거는 아니에요. 말은 제대로 하는 거라. 이제 여러분들 저도 빨리 배비 달고 팝이 달고 이제 올라가야지. 어우, 근데 이 연두부는 이거 진짜 술안주로 좋네. 내가 얘기했잖아. 오늘 8시 이전까지 방송 진짜 만약에 생방송 안 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레인이 바로 블랙할게요. 예? 아셨죠? 아니 근데 세아 오늘 인생 포차는 그냥 모르겠어. 세아가 뭐 내일 뭐 다른 게스트로 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럴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이제 좀 며칠 전에 이렇게 같이 합방도 하고 뭐 하고 해서 좀 신선함도 떨어지고 뭐 당연히 그렇잖아. 이제 이러고 해서 그냥 다음 주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좀, 아니, 솔직히, 저도 이제 이따, 이제 또 방송하고, 이제 일해야 되고, 이제 하니까, 오늘은 딱 술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하고, 요거 이제 막잔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딱 담배 한대 피고, 오늘 좀 깔끔하게 이제 좀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오늘 뭐 이제 6시 다 돼가고 하는데, 오늘, 지금 방송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니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똑똑똑 히야다이오님 100개 엄지척. 지방길 바꾸만 코야 시부레 힘내라. 아니야, 난 지방길은 진짜 안 봤어. 진짜 지방길은 안 봤는데. 자, 한잔하자, 얘들아. 짠. 아하. 그래도 마무리는 얘들아, 우리 아디 연습 중에 요번에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보내준 나 헛개로 마무리해야 되구만. 헛개로. 그래도 얘들아, 아디가 아, 이 마음이 되게 고마운 거야. 발렌타인데이 때왜 초콜릿이 아닌 맨날 술 먹고 하니까 이 천호 헛개를 보내줬겠어. 이게 진짜 나한테는 도움 제일 많이 되는 거지. 진짜. 어우, 뭐 하나에 한 30개 들어있어? 어우, 그치. 아리가 생각이 있는 거지. 아유, 근데 아리 진짜 착해, 얘들아. 똑똑똑 히야다이오님 218개 엄지척.
이 기들 지코를 깐 이들 언제까지 가나보자 니들도 별반 없다 베비아리는 꺼지시고. 아, 왜 그러냐. 괜히 사람 좀 존나 없어 보이게. 아, 나도 금방 뵐 거야. 어? 좀 좋은 날 기다리자, 야다야. 좋은 날 기다려야지. 어우, 천호께 진하니 좋다. 희하다, 취한 것도 있지만. 에이, 그래. 우리 희하다 보면은, 맞아.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방송 안 하고 아프리카 시청자로 이제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나도 희하다처럼 됐을 것 같아. 아, 이제 좀 잠깐 좀 환기 좀 시켜주고 하면서. 딱 그래도 이렇게 또 헛개 하나 빨아주고 하니까 참 좋네. 와, 그래도 오늘 시부레 하루에 딱 담배 딱 진짜 한갑 했네. 히아다이오님 119개 엄지척. 아, 딱 우리 히아다가 또 막불까지 와마. 막불까지. 야, 까칠아. 근데 저 새끼는 좀 존나 내 방송에 항상 있긴 한 새끼인데 너도 요번에 같이 뭐 리니지 하고 그러냐? 응? 그래? 아, 저 새끼 육군이야? 까칠이 틀려 25만인가에? 전나 노현진로 그래도 많이 오긴 했네. 그래. 야, 5군이나 6군이나 좀 잘들 키우고 있어. 어? 지금은 이제 좀 4군까지밖에 나도 신경을 못 쓰지만 오륙군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좀 큰 역할하고 이제 이래야지. 내가 얘기했지, 얘들아, 리니지는 절대 그 단기간 그 이런 게임이 아니야. 5군은 군주 비리 있군, 오다비라 6군으로 왔습니다. 아니, 이 개 같은 거, 이씨. 왜 이렇게 우리 커맨더는 왜 이렇게 군주비리가 왜 이렇게 조금씩 한 번씩 사고가 있냐? 꼭 군주비리 한번 입고 난 다음에야 이제 좀 내가 좀 신경 쓰고 모아가면 좀 제대로 바로 쓰는 것 같아. 응? 야, 근데 이군, 뭐, 나만한 그런 게 어딨냐, 이 새끼들아. 내가 1군에서 내가 비리 저지르고 하면은 나는 진짜 소탐 대실하면 안 돼. 어? 내가 뭐 이런 뭐 자질구레한 거에 막 욕심부리고 하면은 이 커맨더라는 이제 이런 큰 그 이 큰 사단도 유지가 안 돼. 어? 그건 알잖아. 커맨더 3군. 오늘 근데 좀 진짜 사열하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긴 했다. 왔다, 이 새끼들. 그래도 내가 좀 나름 방송 늦게 시작하고 이래서, 아, 시골에 뭐 왜 이렇게 뭐 요새 전인데 방송도 이렇게 저도 늦게 시작하나 뭐하나 좀 약간 좀 불평불만 이제 좀 많이 가질 줄 알았는데, 요번 하는 거 보니까 확실한 믿음이다. 우리 커맨더의 힘은 여러분들
이 커맨더 지코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믿음감 갖고 따라주는 우리 진짜 집박이들 충신들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힘이 가장 큰 거야. 그 힘이. 형님이 하는 거 좆도 없어 보인다니. 저런 새끼들은 사회생활 존나 안한 새끼들이고, 다 중심 잡아주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다 누군데, 응? 그건 아니지. 내 방송이 뭐 아무리 내가 뭐 방송 X같이 하고 뭐하고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충성심 갖고 이제 이렇게 보고 하는 게 그게 왜 그런데, 어? 그건 맞잖아. 야, 근데 포켓몬고 요번에 뭐 2세대 뭐 업그레이드 되고 뭐하고 해서 진짜 많이 재밌어졌어? 아니, 근데 진짜 포켓몬고 아니면은 정말 운동할 그게 없긴 해. 시기부래 맨날 술퍼 마시고 이제 뭐하고 이러니까. 진짜 뭐 그냥 뭐, 아우, 막 술기운 깨고 하면은 뭔가 막 진짜 방송하기 바쁘고, 좀 이런 거라. 그치, 근데 포켓몬고는 이제 이미 한물 갔지? 얘들아, 그제? 아프리카 방송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80마리 업데이트돼서 사냥도 포켓몬고 이용자 수 150만 줄었어? 아니, 근데 포켓몬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엔 재밌어. 그냥 어디 한번 이제 산책하고 이제 뭐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그런 거보다도 뭐 소일거리 삼아서 이렇게 핸드폰 삼아서 이렇게 포켓볼이나 이렇게 커브볼로 던지고 뭐하고 좀 그런 재미는 진짜 있긴 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내일 원래 이렇게 합방 있고 이제 이런 거 이제 또좀 취소되고 이제 뭐하고 했으니까 내일은 이따가는 여러분들 이제 8시 이전에 방송 꼭 키고 이제 이래서 뭐 하이지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똑똑똑 히야다이오님 337기 엄지척. 우리 히야다가야가 코야 난좀 쉬다가 올게.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 팡우 응원한다. 우리 희하다마나 또 저런 진짜 진실되고 이제 진짜 저런 친구가 없어요. 희하다야, 요즘 그래도 항상 너 때문에 힘을 많이 똑똑똑 지코 얻는다. 불사미라님 10개 엄지척. 정말 너무 고맙고. 시골에 암 있습니다. 형님 그냥 키기만 하십시오. 아니야. 이따가는 여러분들 좀 8시 전에 좀꼭 방송 키고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똑똑똑 비수 김택찬님 10개 이따가 여러분들 엄지척. 8시 이전에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잘까요? 하겠습니다. 우리 비수 김택천님, 또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인사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기서 사라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빠이빠이. 똑똑똑 박병장님 10개 와, 엄지척. 엄마, 우리 또 박병장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100개로, 또속 시원하게 또 팬가이. 웰컴 투도 또 지코랜드 어서 들어오시고요. 아, 우리 박병장님, 닉네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좀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똑똑똑 직후 불삼이라님 10개 엄지척. 사라져 뒤도돌아 마로 사라져. 그래, 알았어, 꺼져. 개새끼들이고, 인생 구질구질한 새끼들. 진짜 토악질 나와. 니들 생각만 하면은 뭐 내일 8시니 2시니 이 시부레 그냥 평생 안 봤으면 좋겠다. 전만한 새끼들 그냥. 진짜 마지막까지 존나 토악질 나오게 하네. 진짜 얘들아, 내 인생에서.
해서 진짜 영원히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어? 알았지? 이거 진심이다. 이거 진짜 진심이야.